빨리 뛰죠, 진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심리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요, 저 보세요. 저런 데 이미 나와 있고.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5,229명 중 보행자 사망자는 2,044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39.1%를 차지했습니다. 다들 때려치라 그래. 조급 중에서부터 시작되는 빨리빨리 심리. 의학적으로 조급증이라는 병명은 없지만 조급증은 강박증, 결벽증, 완벽주의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약간 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한 인터넷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매사에 조급해지는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의 대부분 그러시죠. 아니 5년 내내 뭐 했어? 이것도 다 안 누르고. 조급증을 겪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장염, 고혈압 등의 각종 신체 증상을 얻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증상은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는 것. 왜냐면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거.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서조차 이런 조급증이 나타나는데요. 아이들의 경우 어른과 달리 시간의 압박과 과부하를 견뎌낼 방어 기제가 없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조급하면 실제로 불안이나 공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요. 그러면 그야말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도 생기고요. 특히 아이 같은 경우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큰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급증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을 위한 넘버맨 예방법. 빵규예요. 아, 머리 바꾸셨어요. 조급증. 에어퍼스. 어? 이건 뭡니까? 오 노! 여러분들, 의자에 앉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신 후 딴 생각을 하면서 여유를 가져보세요. 오케이. 이게 무의식적으로 말이에요. 이제 아이의 엄마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이한테도 빨리 빨리 맞아, 먹어. 맞아, 맞아. 빨리 내려. 엄마가 뭐라고 했지? 빨리 해. 맞아요. 이게 은연중에 네, 누워서 가만히 잠들 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빨리, 왜 이렇게 빨리. 아이를 다그쳤을까. 근데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맞습니다. 그냥 원래의 정도의 그냥 페이스로 행동을 하는 건데 그 잠깐을 못 기다려줘서 엄마가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가 되지 마세요. 정말 아이한테 나중에 미안하고 싶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들어보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해. 성장 같은 데도 영향이 크신데요. 키가 안 큰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가장 믿는 엄마인데 엄마가 계속 다그치니까. 네. 또 이번에 또 장윤 씨가 또 맞추셨잖아요. 네. 저는 동영한 아나운서가 걱정돼요. 왜요? 이제 딴짓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 아주 조그만 딴짓도. 그럼요. 예. 바로 이 옷을 입고 나타날 거예요. 뭐지? 내가 다 지금 느낌이 와서 내가 달려왔어. 무서워요, 정말. 아니, 브리시아 보는 내내 계속해서 김종국 씨가, 대단하다고. 예?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저를 무서워하세요? 아니요. 네, 자, 이번에는 네. 위험한 밥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험한 밥상. 밥상이 왜 위험해? 그러게요. 절대 위험할 수 없는 건데. 밥상이 없죠. 밥상이 있어요. 있어요? 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음식이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병의 근원 역시 음식입니다. 잘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밥상. 이번 주 위험한 밥상 메뉴는 바로 김밥입니다. 동네마다 한식점에는 꼭 볼 수 있는 김밥집. 전국 5천여 개의 매장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양만 약 100만 줄. 1초에 약 12줄씩 판매되는 셈인데요. 한국 전통 음식 연구소가 발표한 외국인들이 뽑은 한식 베스트 12에 당당히 4위를 차지한 김밥. 요즘에는 외국 여행 나가도 김밥 있잖아요. 그럼요. 바쁜 스케줄 때문에 김밥을 즐겨 먹는다는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김밥을 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데요. 요기할 수 있는 연예인들도 많이 먹죠. 많이 먹죠. 차에서 이동하면서도 먹고. 스케줄 때문에 시간 없을 때 먹기 제일 편한 게 김밥이죠. 그렇죠. 간편하게. 매번 골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해진 김밥의 종류. 맛도 모양도 새롭게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순대를 안에 넣은 김밥.